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기차 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노래는 유대인 아이들의 동요래요. 그래서 히네이 라케베라는 노래인데요. 영어로는 Here Comes the Train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기차가 지금 오고 있어라는 노래고, 노래 가사 안에는 기차가 지금 트랙을 따라서 오고 있는데 기차의 반짝거리는 바퀴가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계속 돌아가 하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차 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기차는 천천히 출발해서 점점 빨라지고 다시 막 달리다가 다시 멈추기 전에 점점 느려지죠. 이래서 우리가 기차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빠르기의 변화를 아이들에게 함께 좀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좀 전문 용어로는 아첼레란도, 그 다음에 리타르단도, 이렇게 음악 용어 안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데, 아직 아이들에게 그런 음악 용어를 가르쳐 줄 거는 아니지만 이런 빠르기의 그 변화를 아이들이 귀로 느끼고 또 신체로 표현하는 그런 연계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음악에 귀 기울여 보고 그대로 신체에 명령해서 아이들이 빠르기를 변화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는 아이들의 음악을 분석할 수 있는 오디에이션 능력, 음악적 귀를 열어주는 그런 그 감각도 함께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활동을 좀 도와줄 악기는 기차 바퀴 소리랑 유사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쉐이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쉐이커가 없으신 어머님들은 요구르트 병에 콩이나 쌀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손에 딱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면 바퀴 그 칙칙폭폭 소리를 좀 그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치키타라는 악기를 준비했어요. 많이들 아시는 에그 쉐이커에 손잡이가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기차 소리를 함께 내보는 거죠. 이렇게 아,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하고 기차 기적 소리 같이 들려드렸죠? 이런 트레이니슬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기차 놀이 할 때 좀 상황에 몰입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악기예요. 그래서 자, 모두 기차에 타세요 하고 음악을 잘 들어보시면서 음악에 빠르기대로 가는데, 전주나 간주 부분에서는 노래가 조금 느리게 나올 거고요. 노래가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빠르기가 살짝씩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거 잘 듣고 아이를 함께 리드해서 어머님이 함께 같이 악기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기차 출발할 거야. All aboard! 기차 타자. 자, 기차 바퀴가 천천히 돌아가요.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 뱅글뱅글 동글동글 돌아가요. 오, 다시 느려지는 것 같아. 천천히 어디에 멈추나? 천천히 돌아가다. Train now, 오, 점점 빨라져요. Train now, train now. 잘 들어봐. 점점 빨라져. 이렇게도 돌려볼까? 빨리 동글동글 뱅글.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이런 느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좀 행복감을 또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이런 기차놀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지금 했던 활동들 같은 경우는 한 20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할 거고요. 36개월 이상의 아이들도 너무너무 재미있어 할 건데, 이 친구들은 막 머리 막 흔들면서 아마 이렇게 막 바퀴를 굴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기차놀이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